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12월 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에서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적중이 나왔는데 자랑할 만한 배당이 없고 쓸만한 배당이 없습니다. 조철이 노렸던 아나짜리들이 좀 졸전을 펼치면서 잡배당, 쓰레기 배당만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좀 공부해갖고 잡아놓은 아나짜리들이 좀 많이 벌렸으면 좋겠다 바람을 갖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는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 3, 5, 7, 8.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 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뒤에 겁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제주 경마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2월 18일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6군의 1200 2세 암말들 게임인데요. 첫 경주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아나짜리 찍어먹고 가겠습니다. 자, 돌아온 이혁이가 이제 오늘부터 보이는데요. 이혁이수가 자기 집 아버지 마방에 말을 올라탔습니다. 네, 김기배 기수가 연속 3착을 했었던 발주가 좀 이게 안 좋은 마필인데요. 4번마 베스티아 발주만 엔간이 나오면 1200 충분히 날라올 수 있겠다. 네, 4번마 베스트야. 베스티아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2경주인데요. 자, 후차권에서 조금 몇 마리가 껄떡껄떡 됩니다. 이 4번마 베스티아는 데뷔전에서도 인기 11위 바닥이었죠. 3착을 했고 5착이군요. 3착이네요. 자, 그 다음 경주 직전 경주도 인기 8이 팔리고 3착. 이제는 대가리가 팔립니다. 2여기로 바꿔 타고. 자, 그래서 4번마 베스티아는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그런 마필인데요. 자, 후보군에 먼저 1번마 원평퀸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는데 발주가 이것도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쳤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주행심사 받을 때도 발주가 좀 안 좋았었는데, 자, 발주만 좋아지면 좀 뛸 마필 1번마 원평퀸. 자, 요 여러분들 김용재 마주님 누군지 기억나시죠? 조철하고 같이 저기 제주도 그 섭지코지에 요 김용재 마주님하고 가끔 말 타러 다니는 그런 마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주 마필 원당봉 아시죠? 원당봉 마주님이시죠?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 1번마 원평킹인데요. 발주만 좀 제대로 나오면 가능하겠다. 이건 뭐 제가 마주님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발주만 나오면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마주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외곽에 7번마 빅비트. 착수는 5착이지만 꾸역꾸역 올라오는 힘이 있었고 1200으로 늘렸고, 자, 8번마 소아라데로는 앞에서 푸닥푸닥 대고 하다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기습 선행으로 한번 때리면 가능성이 있겠고, 9번마 제1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9번.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들이고, 자, 이제 외곽에 두 마리, 대띠리, 준대띠리 가는 마필들인데요. 자, 12번마 퀸 오브 레이싱.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자, 이 마필은 못다리가 좀 조막등이 많습니다. 몸싸움에 좀 약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고, 13번마 희망 가득 역시도, 자, 출주 공백이 좀 깨져 있죠. 10월 9일. 자, 좌후지 파행 3회. 왼쪽 뒷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공백이 있다 나온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이경주 첫 번째 승부는요, 이 12번, 13번이 대끼리, 준대끼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중에 한 마리만 딱 받쳐놓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방 때려 먹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4번마 베스티아, 베스티아를 대가리로 놓고 요거는 뭐딱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관역을 정확하게 갖다 꽂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연속 과천 3경주입니다. 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자, 이번은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마 아마존 킹이죠? 2번마 아마존 킹. 안토니오 기수가 외곽에 붙어 돌다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2번마 아마존 킹. 안쪽으로 들어왔고, 또 뛸수록 걸음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강단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토니 마방의 2번마 아마존 킹은 대가리인데,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보이시죠? 자, 3번마 워리어 썬더가 대길이 맞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저게 뭐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자, 바로 옆에 3번마 워리어 썬더가 직전에 인기 바닥이었죠. 인기 11위. 기습으로 앞선에 갖다 붙이면서 꾸역꾸역 갖다 버텼는데, 자, 요번에 이게 대길입니다. 자, 3번마 워리어썬더. 뭐, 대길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요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 이 3번마 워리어썬더 대길이. 자, 요놈을 뒤에다가 본점만 걸쳐놓고, 딱한 놈, 단거리에 딱 걸린 놈이 하나 있습니다. 1200 단거리에 딱 걸렸는데, 앞뒷방이 좀다 있는 마필인데, 최근 뛴 모습이 덜덜해가지고, 3번마 워리어 썬더한테 대길이를 뺏겼는데, 자, 이번 경주 짭짤한 배당, 기수도 적임 기수로 지금 바꿔서 앉혀놨습니다. 자, 2번만 아마존 킹 놓고, 자, 두 번째 찍어 먹기. 자, 요거는 무조건 연타가 또 걸린 것 같아요. 자, 2경주, 3경주, 연타로 찍어 먹기 승부 들어가는데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찍어 먹기를 하면 꼭 주력으로 한 방을 꽂아야 되는데, 받치기로 들어오면 이거 영 맥이 빠집니다. 그죠? 자, 오늘 토요경마는 주력으로 완짱완짱 좀 꽂아주길 바라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입니다. 자, 이게 직권 20장 벤츠한테, 이게 이김이 무슨 말로만 맨날 벤츠한테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자, 오늘은 상한가를 좀 때려내면서 벤츠한테 좀 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제주 경마에서 상한가 하나 멋지게 때려냈었는데, 자, 오늘도 제주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이제 한 구라 때려내야죠.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 오금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경주, 2경주, 3경주, 오경주가 모두 강대가리가 다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 마참 좋은 친구. 말 이름이 상당히 좋네요.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안말이지만 상당히 근성도 있고 체격 조건도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뭐 선행선입 다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더군다나 문세영 기수의 2번 게이트, 인게이트 참 좋은 친구, 머스킷맨 새끼인데요. 직전 경주도 이 천지지대, 이 뒷경주에 나오는데 대가리 팔리죠. 천지지대를 널널하게 이기면서 한 바퀴 갖다 꽂았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또 타고 있는데,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번 마참 좋은 친구는 대가리인데. 자, 이번 경주도 최대 배당이 5번 마 유쾌한 선택입니다. 정정희 기수, 유쾌한 선택. 자, 정정희 기수가 대상 경주에 연속 2착 두 번을 하더니, 최근에 좀 기가 살았어요. 좋은 현상인데. 이 5번 마 유쾌한 선택이 직전에 임경 기수가 대길이가 팔리고 부러졌는데 출발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좀 들면서 약간 늦발성 경주를 펼치는 바람에 복귀를 하다 보면 2번, 5번 한 방이죠. 2번, 5번 한 방. 5번이 발주가 좀 꼬이면서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자, 이번 경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5군의 상승세의 마필들, 승군 마필들도 나왔고,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얘하고 맞짱을 떠볼 수 있는, 뭐, 2번 참 좋은 친구는 아니더라도, 5번만 유쾌한 선택을 이길 만한 말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마 크레이지 탱크 부민호 기수가 타가지고 좀덜 팔릴 텐데, 요거 장철이가 직전 경주 얼레벌레 좀 잡고 늘어졌던 마필이고요. 돌아온 이혁이의 4번 마 MJ 베스트. 자, 선취입 전개가 좋은 마필이고, 자, 6번 마 천마비상도 배당이 아마 나올 겁니다. 승군전 맞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천마비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요거 1번, 4번 한방 찍어 먹었던 경기입니다. 자, 승군전이지만 추입이 또 가능하고요. 7번 마 골드 스파이크.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늦추입 3차례 뜬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마 데스크탑. 뭐 이거는 승군전 약한 편성에서 대가리 친 거죠. 이거는 꺾고 가고. 12번 마 그레이케이크 같은 것도 김태희 기수의 감량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영부영 좀 팔리지만 요것도 꺾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 마 카우보이 킹이 직전에 바닥이죠. 선행을 받았는데 넘겨주고 별로 의지가 없었던 마필이 요 13번 마 카우보이 킹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우리의 한방마권, 메인 한방마권이 결정이 됩니다. 자, 2번 마참 좋은 친구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메인 한 방. 요번 경주 5번 마 유쾌한 선택만 빠지면 제대로 우리는 2경주 먹고, 3경주 먹고, 5경주 먹고, 자, 2, 3, 5, 3개 경주가 다 찍어 먹기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2, 3, 5, 3개 경주를 만약에, 연타로 적중이 되면은, 뭐, 주력, 주력, 주력. 3개 경주가 만약에 연타로 적중이 되면, 내일 우리 조철 스타일의 경마팬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십시오. 뒷경주에 뭐, 좋은 게 있니, 없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댁으로 돌아가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리고, 저도 2경주, 3경주, 5경주 분명히 적중으로 해낼 겁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10마리 단초란 출주인데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직전 경주에 광 팔고 놀았던 한 놈이 있다. 광 팔고 놀았던 거는 뒷전에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승부 의지가 별로 없었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8번과 월드포스입니다. 월드포스. 그래봐야 이거 승군전입니다. 경주거리는 1200 똑같이 나왔는데 최근 2연승 때리고 자 이제 혼합 4군으로 날라들어왔어요. 김정준이도 최근에 작년보다는 조금 승수가 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자, 외곽에서 선행을 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자, 문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최고 캠프가 빠릅니다. 정정희 기수가 딱 잡아주면 몰라도 만약에 정정희 기수가 안쪽에서 찌르고 나가면 이 8번마 월드포스의 전개가 깝깝해진다. 깝깝해진다. 두 번의 입상 모두 선행으로 읽어냈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받고 흙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자, 8번마 월드포스에 일단 주력 한 방으로 때리는 달러박스 경주지만, 자, 대가리짜리 8번마 월드포스가 빠지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경주가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박스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7경주 직전에 광 팔고 놀았던 놈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8번마 월드포스에다가 한방 지지고 월드포스가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리는 경주가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예고를 드리면서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연타로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8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오늘 5-3마리를 딱 줘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역상승식으로 20장. 오늘 금요경마에서 제가 역상승식 20장 실패했어요. 아, 그 뭡니까? 백록천지. 아쉽게 3착을 했는데 강수환이 경기 전개가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자, 요번 과천 8경주에서 어제 못 먹은 역상 20장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자, 요번 8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좀 전에 7경주도 제가 달러박스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8경주도 자, 일단 9번마 울트라킹이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도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고, 선입전개 차분하게 하면서 최근 연승, 뭐 연승은 아니더라도 연속 입상을 좀 걷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부담 중량이 이제 55.5로 늘었습니다. 플러스 2.5가 늘었는데,
자, 코스가 좀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데, 요번에 앞선이 좀 두터운 그런 경주입니다. 자, 7번마 조이브라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9번 울트라킹, 이 10번마 천비성도 빠르고, 11번마 정범볼트도 빠르고, 앞선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경주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9번마 울트라킹이, 자, 분위기 못 맞추고 유승환 기수가 끌려 나가면, 경합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하지만 9번마 울트라킹을 버린다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자,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를 한 놈을 놓고, 자, 울트라킹에다가 한방 때리고요. 울트라킹이 부러지면 배당으로 또 받아 먹어야죠. 7경주와 같은 맥락에,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따끔하게 놓고, 뭐 요거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닐 건데, 만약에 울트라킹이 빠지면 이제 큰 배당이 나오는 거죠. 한 방으로 여러분들 돈질하기 좋은 아마 그런 정도의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8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오늘 좀 아쉬움이 남았던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제주 경마. 세개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12월 18일 토요일 제주교차 승부처 첫 번째 승부 이경주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엄지척 꼭좀 눌러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의 1000m 핸디캡.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오랜만에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지져 먹어야 되겠다. 제주 이경주. 종칠 때까지죠, 종칠 때까지.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삼복, 삼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별도로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딱 다섯 마리 싸움으로 보이는데 조철의 눈깔에는 이리 보건 저리 보건 단통밖에 안 보입니다. 쌍승식 대가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쌍승식이 이것도 역상승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제주 이경주는요. 온리 단통입니다. 온리 단통. 자, 3박 4일 뛰어도 단통. 두놈 땡땡. 단통이면 댁들이 배당이라도 짭짤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5배, 2.0배 이런 댁들이면 몰라도 3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댁들이는 빨갱이라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경마입니다. 오로지 고배당만 노리는 게 경마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배당이면 999가 됐건, 댓끼리가 됐건, 먹는 놈이 장땡입니다. 자, 제주 이경주, 오늘이 단통! 단통!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따, 이놈은 목이 또 쉬어가지고. 좀 목소리 좀 조그맣게 할게요. 자, 4경주와 6경주 두개 메인 승부, 이제 4경주, 6경주 남았는데요. 자, 메인 승부 20장. 4번마 추상열일입니다. 추상열일.
우리가 이거 세 번인가 계속 놓고 때렸죠. 전부 대가리 쳤습니다. 직전 경기도 8번, 4번. 완장으로 갖다 조졌고, 복승식 한 세 배는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짭짤한 한 방이었고. 자, 이 4번 마 추상열이를 놓고, 요번 경주는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합니다. 두 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싹 빨갱이들 다 썼고, 자, 4경주는 무조건 먹는 경주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갔고, 4번 추상열이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되겠다. 4번 추상열이를 믿고, 뭐, 승분전 올라왔지만, 제가 볼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부담 중량도 좀 떨어뜨려 놨고. 자, 4번 마 추상열이를 믿고, 조철의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마지막 승부처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2세 이상 마필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한라마 제주마 1등급은 삑사리가 났어요. 백록천지를 새끼 그렇게 못 옵니까? 그걸 선착을 되네요. 백록천지라는 마필은 너무 빨리 붙으면 안 되는 마필인데, 수환이가 말을 좀 마음이 좀 급했나봐요. 그냥 뒤에서 참고 있다 날라왔어야 되는데 조금 서두르더라고요. 자, 이번 6경주 오늘 제주교차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예, 1번마 천산수죠. 1번마 천산수. 자, 이게 드디어 1군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8전 8승을 하고, 자, 이제 9전째 9연승에 도전을 하는 1번마 천산수. 이건 뭐 여기까지는 놓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꺾고 갈 거예요? 아니죠? 자, 1번마 천산수 9연승에 도전하는 천산수 1번 게이트까지 받고, 뭐 부담 중량도 2.5 덜어냈고, 경주거리만 이제 1200 처음 뛰어보는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9연승을 향해 달리는 천산수. 자, 1대가리 놓고, 자, 일단은 안쪽에 세 마리 싹 꺾고 갑니다. 2번 한라명성, 3번 헌마공신, 4번 광명인, 다 뛴 놈들. 한 마리 더 꺾고 갈까요? 5번마 장타왕자까지 꺾고 갑니다. 뭐 조금 끈기는 있는데, 57kg 갖고는 아직 좀 무거워 보이는 5번마 장타왕자. 자, 2번, 3번, 4번, 5번. 자, 네 마리 꺾어내면 8마리 출주가 되는 거죠. 8마리. 거기에서 대가리 하나 빼면 이제 7마리 중에 한 방인데, 보면은 뭐 비슷한 전력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외곽 마필 중에서 나머지 한 마리가 사이즈상 요놈이 제일 대가리다. 뛰어온 상대들도 요번에 제일 약하게 만났다. 자, 1번마 천산수는 이기길 못해도 나머지 마필들은 한 수 아래다. 자신만만하게 출사표를 낸 놈이 딱 한 마리가 걸려있고, 구멍수도 한 두세 방이면 요거는 딱 끝나는, 배당도 짭짤하고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먹는 경주를 추천 경주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경마, 찍어 먹을 수 있는 경마, 적중에 자신이 있는 그런 마번이 걸린 그런 경주들을 오늘 추천 경주로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메모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18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는요 오전장에 제주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점심 먹기 전에 한 2구라 3구라 정도는 하고 맛있게 점심들 드시자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